뭐 공연 예술의 상징이자 정말 이 뮤지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어딘가요? 브로드웨이. 오 예, 맞습니다. 브로드웨이 네. 42분가.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번쩍이는 맨하튼 브로드웨이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구 종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구 종말이요? 네. 지구 종말이 시작됐다고요? 네. 브로드웨이에서요? 그렇습니다. 뉴욕시 브로드웨이 270번지 18층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 바로 핵폭탄 개발을 위해 첫 번째 본부가 브로드웨이에 세워집니다. 인류 역사상 그 최악의 무기랄 수 있는 이 핵폭탄. 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원인을 처음으로 제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원인을요? 원인을. 그럼 다른 나라라는 얘긴데. 미국이 그렇죠?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거라는 건데. 만들 수밖에 없었다. 독일?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일본이요라는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의 화신 그 히틀러의 두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유럽과 미국에 꽉 퍼집니다. 너무 끔찍해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핵 가졌으면은 지금. 지금 저희는 없어. 지구는 그냥 독일이죠. 지금 저희가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이죠. 네. 이게 1930년대 후반 이 독일에서 이 우라늄 원자를 쪼개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파닥이 퍼지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 누굽니까? 상대성 이론이요? 네. 소크라테스요. 저는 소크라테스밖에 그분을 항상 상대성이던데요. 무슨 말만 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자, 바로 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 루즈벨트에게 좀 편지를 좀 써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ough much less certain,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결국 루즈벨트는요, 고민 끝에 노벨상 수상자들 포함한 수많은 과학자들 다 끌어모은 거야.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핵폭탄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 중 물리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펜하이머 들어보셨나요? 저는 테스 형밖에 잘 모르는데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어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이 핵폭탄 개발을 연구하는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 핵심이 뭘까요? 보안. 보안. 네. 좋아요. 보안도 있고요. 빨리. 히틀러보다 먼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 트루먼. 이 트루먼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비서실로부터 전화 한 통을 급하게 받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백악관 이제 곧장 달려간 이 트루먼은요. 영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어쨌거나 이 몇 시간 뒤, 이 곧바로 트루먼은요,
루즈벨트의 그 후임자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취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 후 트루먼은요, 맨하튼 프로젝트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깜짝 놀란 거! 네! 정답! 루즈벨트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깜짝 놀랐고 이미 놀랐고 이건 두 번째 깜짝 놀란 건데 왜 깜짝 놀랐을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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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던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다. 그 정도의 극비로 진행됐다. 몰랐을까? 모르겠네. 천범현 씨. 천범현 씨. 정답입니다. 진짜 몰랐구나. 몰랐어요. 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아, 제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자꾸 내왔는데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트루먼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 맨하튼 프로젝트는요, 정말 이 최소한의 핵심 인물만 알았던 정말 극비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딱 치르고 난 뒤 전쟁부 장관, 뭐 지금으로 보내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우리 둘만 좀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있습니다 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폭발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폭발물이 실험에 성공하면 미국은 4개월 안에 세상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폭탄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부통령도 모를 정도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무엇을 연구하는지 들통나지 않도록 애매하고 말하기 쉬운 제목을 좀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붙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 개발하는 뭐 그거 재개발 사업 같은 재개발 사업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를요 도심 속에 있는 이 맨하탄에서 이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로 옮겨서 비밀리에 연구를 또 이어갑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미국 전역의 약 30개 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은요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찝찝하게 일했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그만큼 우리 전쟁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국가를 전쟁 위해서. 전쟁 중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고 있어.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아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게다가 청소부,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청소부원까지도 연구단지에 딱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서명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이 보안이 확실했는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폭탄, 핵이라는 말. 근데 나도 모르게 핵은 터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하는 일을 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폭탄, 핵 대신 The Gadget 이런 코드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근데 교수님 왜 핵무기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만들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진영이 양대 전선이었어요. 동부전선, 서부전선 해가지고 러시아랑도 싸우고 막 프랑스 영국하고도 싸우고 하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방법을 히틀러가 좀 바꿔가지고 일단 소련하고는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고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다가 영국을 제압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소련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양대전선이 돼버렸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우라늄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이 가장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그거를 선점할 수도 있었어요. 나치 히틀러가 우라늄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쪽하고도 싸우고 저쪽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 공장에서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 만들고 그렇죠. 탱크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배 만들고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드는 게 바쁘지. 핵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자와 돈이 들어가요.
총 연 인원으로 13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됐고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화폐로 계산하면 아마 한 300조 한국 돈으로. 300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물량 인적 인원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당시 전 세계 미국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비밀 유지. 근데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미국에서는 요 보안을 유지, 기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형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이 이제 일부러 좀 두뇌를 가지고 오려고 저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국적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데리고 왔대요. 막 페르미, 엔리코 페르미라든가 막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렇게 데리고 왔고 브라운인가? 네,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이 핵 얘기가 되게 좀 특이한 게 핵 실험에 성공한 거를 한 게 이제 시카고대 학교에서 했어요. 우리 무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 캠퍼스 가보면 원래 운동장이 있었어요. 학교에. 네. 막 미식축구하고 했던. 네. 근데 거기서 핵실험을 한 거예요. 운동장에서요? 와. 대학교에서? 실제, 네. 실제 대학교에서? 대학교 운동장인데 그걸 빌려서 거기서 한 거고 그 성공하니까 이거를 좀 기념하고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어버렸어요. 아니, 그 땅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 거기서 그거를 했던 땅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위에 도서관이 있고 그 실험을 했던 자리에 조각이 막 그런 기념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약간 학교의 문화가 그래서 공부만 한다는 걸로 좀 미국 대학 사이에서 시카고 대학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런 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관련돼서 탈련의 학교에서도 이렇게 핵실험을 네. 할 정도인데 어쨌건 이 나치 독일은요 핵폭탄을 그 개발하기 전에 폐망한 겁니다. 네. 아.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이제 최초의 첫 번째 핵폭탄 바로 더 가제트 개발을 끝냈고요. 그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트리니티 테스트. 요게 이제 코드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 트리니티 테스트, 핵무기 테스트를 하는데 이 동이 트지 않은 그 컴컴한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목장, 도시, 거주지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평평한 지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시야가 확보되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곳이 바로 뉴멕시코주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날 이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눈앞에 드디어 기괴한 모양의 핵폭탄 가제트가 공개됩니다. 또 그래요? 저게 뭐야? 저거 이게... 가다가 전선 하나 잘못 건들면 죽는 거야. 진짜 전 너무 저거 외형이 너무 그죠, 선이 이게... 저렇게 외형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없었던 때네. 실험실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터지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게 핵폭탄... 크진 않네요. 사람 옆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크진 그 않네.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과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결국에 이게 성공하나요? 이 폭탄이? 드디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가제트는 점화됩니다. 이후에 하늘 위 약 12km의 높이의 버섯 구름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폭발합니다. 야, 저 조그마한 게 진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핵폭탄이 처음으로 터진 순간 이날이 바로 1945년 7월 16일. The hand-built device will melt desert sand and turn night into day, rendering every previous weapon of war obsolete in a few millionths of a second. 아, 끌어올리죠, 지금? At 5:31 a.m., a mechanical timer in the command bunker clicked at the end of its track. 와, 진짜 저러고 있네?
실제 영상이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저는 이거 보면 이게 소름 돋더라고요. 어, 저게 핵폭탄의 위력이구나. 자, 이때 이 핵폭탄 폭발을 지켜본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몇 배는 더 큰 강도의 빛이 사방에 쏟아졌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고 30초가 지난 다음에야 시력을 되찾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핵폭탄 이 폭발의 위력을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테스트에 참가한 이 과학자들은요, 핵폭탄이 폭발할 때 이 발생하는 강렬한 빛 그리고 그 뜨거운 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못 맞추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거는. 자, 문제 나갑니다. 트리니티 테스트를 참관한 뉴욕타임즈 기자는요, 과학자들의 이 대비책을 보고 괴기스러운 장면인데?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괴기스럽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대비책.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오호! 뭐죠? 쉽다고요?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 열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서요. 으흠. 주변이 사막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머드팩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물을 적신 그 사막 모래를 바르는 거지. 진흙 몸에다가. 모래인데 머드가 될까? 모래는 안 돼요? 물로 이렇게 적시면 안 되나요? 땅 파고 있는, 땅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땅을 팠다. 틀렸습니다. 네. 아, 뭐하지? 뭐하지? 혜성. 네. 네. 어, 그 엄청난 빛이 나온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양산? 양산. 아, 양산. 양산. 오답입니다. 지원 씨가 머드팩을 발랐다면서요. 발랐는데 온몸에. 네. 네. 아니 혜성 씨. 이거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어? 아, 아랑나. 네. 뭐? 뭐?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을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아니 선크림을 왜 발라요? 핵폭탄 실험을 하는데. 선크림이 있었어요 그때? 머드팩 대신 선크림. 정답. 어? 야. 아니 있어. 선크림이 그때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잠깐만요. 아니 미국은 전쟁은 아니었으니까. 아니, 진짜 개겠겠다. 선크림 발랐다고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죠. 다 맞. 그러니까 이날 그 비밀 엄수를 약속받고 이 실험을 참관한 뉴욕타임스 기자 윌리엄 로렌스가요, 이 모습을 보고 와. 충격을 받아요. 야 이거 괴기스럽다.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네노라는 과학자들이 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봤을 땐 뭐야 저 사람들 왜 아니 밤에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어, 또 그 외에도 그 왜 용접할 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보면 검은 유리 있죠? 아 그렇죠. 네, 그 두꺼운 그 검은색 유리판을 이렇게 두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그 오펜하이머와 이 그로브스 장군마저도요, 그 현장, 폭발 현장에 가서 신발에다가 이 종이 덮개만 이렇게 두르고요,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그것도 괴기스럽네요.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지금이었다면. 어떡해. 와, 이게 완전 무방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새 신발들 신으셨나? 왜 발은 보호하면서 저렇게 몸은 냈던 거야? 발을 보호할 정도면 자기도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안 좋은 거야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어쨌든 이 트리니티 테스트를 통해서 미국은요, 오, 이 핵무기의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살상 무기인 핵폭탄을 왜 일본에 그것도 두 발이나 떨어뜨리게 된 걸까요? 아,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최초로 투하된 핵폭탄과 우리의 분단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산 섬이 시커매가지고. 하와이네요. 네,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떠나볼 여행지가 하와이인데.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한 4년 가까이 있었죠.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지루해요. 지루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뭐야, 왜 깨요, 우리를? 우리 지금 설레고 지금 왔는데 지금.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뭐 일주일 놀러 가시는 데는 천국이죠. 왜냐면 하와이가 제주도의 3분의 1인가 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작아서 만약에 혜성 씨랑 저랑 오늘 되게 심하게 싸웠어요. 너 다시는 한 번 쳐다보지 말자 우리. 이러고 한 30분 있다가 만나요.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 아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문도 금방 빨리 나고요. 아 그렇구나. 혜선 씨가 누구랑 누구랑 사귀었는데 다 알아요. 무서운데요? 무서운 동네입니다. 아, 근데 너무 낭만하고 예쁘고 뭐 아름다운 섬이랑 핵폭탄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곳 하와이에서 일본은 핵폭탄이라는 그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트리니티 테스트가 있기 4년 전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주만. 진주만 이야기 한번 해보면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바다, 에메랄빛.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새하얀 모래가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와이. 그리고 평화로운 일요일. 브런치 먹어야 되는데 일요일이면. 자, 그런데요. 이때 머리 위로 까만 비행기들이 한 대, 두 대. 나타나더니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약 350개의 비행기에서 엄청난 괭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기 하와이로요? 시작합니다. 하와이로요? 환상의 섬,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이 하와이가 말 그대로 불지옥으로 변한 그날 1941년 12월 7일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일본이 지금 출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이렇게 새까맣게 정말 때로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말파리들 같네요. 폭격이네. 폭격했네, 갑자기. 그 잘나가던 미국이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악몽 같은 두 시간 동안 무려 2천 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300대 이상의 비행기하고 약 20척의 배가 파괴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런데요, 당시 미 육군은요, 이 새로운 장비였던 그 이동식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 아침 두 훈련병에게 이 레이더를 다뤄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레이더에 까만 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한두 대가 아닐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당황했죠. 빨리 보고를 합니다. 저기요, 레이더에 지금 비행기가 잡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같아요. 너무 많아요. 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미군 당국은 아, 그거 뭐 본토에서 비행기들이 그냥 오기로 했던 것 같아. 아, 자기 비행기인 그렇죠. 줄 알았다고요? 설마.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와이는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하와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중에 발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너무 머니까. 게다가 바다에서 물자를 보급받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 입장에서도 하와이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일본도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질 않아. 진짜 진짜 성공하면 확률 50%, 50%. 교수님, 그 일본이 이렇게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공격한 이유가 또 있죠? 종합 국력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미국은 12예요. 자, 12배. 12배. 높은 거예요. 군사력 관련되는 걸 가지고 보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30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이게 성공 확률도 이게 낮은데 왜 일본은 왜 이런 무모한 작전을 감행했을까? 아, 당시 일본은요. 이 태평양 일대에서 지금 세력을 확장한 어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그 석유를 포함한 모든 수출을 딱 금지해버립니다. 자, 이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 이제까지 일본이 획득했던 모든 영토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거였죠. 일본이 그럴까요? 어떻게 지들이 뺏은 건데 그걸 놓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 배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석유의 거의 80%를 미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끊어버립니다. 야, 이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올 스톱이 된다는 가정도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동남아 지역으로 그쪽에 있는 유전 여기에다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태평양에 지금 누가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동남아 지역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디였을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 진주만. 여기에 공격해서 미국의 기세를 꺾어버리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진짜 무모하다. 되게 비효율적인 작전인데? 그렇죠. 자, 진주만 공습에 일본은 성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동남아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유전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합니다. 아, 잠깐만요. 하와이를 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남아 가서 그거 먹을 동안 미국 가만히 있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던 미 태평양 함대 그러니까 해군 세력이 거의 괴멸됐죠. 태평양 함대가 다시 재건되는 게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일본이 무주공산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했죠. 이러면 이제 일본의 콧대가 어떨 것 같아요? 아, 뭐 기세 등등하죠. 자, 이렇다면 한번 우리 미국 한 방을 더 먹여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겟을 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아, 네. 미드웨이도 미국이에요? 미국령이었습니다, 당시. 네, 산호초 섬이에요. 네, 산호초 섬인데 여기에 이제 이 미국 배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미드웨이를 칩니다. 아, 특히 진주만 공습 때 그 살아남았던 미국의 항공모함. 바로 이 항공모함을 끝장내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온 미국. 그 미국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일본 자신의 항공모함 4척을 잃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주력 부대가 다 타격을 받아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이제 완전히 일본이 상실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미국한테 뺏긴 전투가 미드웨이 해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Supplies are short for the big push.
갑자기 일본은 완전히 수세로 접어들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은 막 계속 밀고 오고 있고 폭탄 지금 냄새로 오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요 항복을 수치로 여겨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심지어는 이 저항 중에 하나가 1억 인구, 그 1억 인구가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1억 총 옥쇄 작전. 옥쇄. 네, 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했던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그렇죠, 그렇죠. 가미가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가미가제의 유래는요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도 연결이 돼요. 가미가제가 왜 우리 역사와 연결될까요? 혹시 그 배경을 아시나요? 신풍? 신풍? 신풍이? 신풍 맞아요. 신풍 맞아요. 신풍을 맞죠? 어떻게 하면 신풍? 아홉 개 국어. 신풍. 신풍. 신의 바람. 신이 보내준 바람. 시대를 쭉 뒤로 가면요 바로 고려시대. 왜 징기스칸의 그 후예들 몽골 침략하잖아요. 그러면서 원간섭기가 시작되는데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이걸 바로 여몽연합군이라고 해요.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막강한 여몽연합군이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저 기억날 것 같아요. 어? 그 어떤 기억? 선생님 인강 들었을 때 아니 그거 진짜 기억이 나요. 아 인강 그, 인터넷 강의? 그 일본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고마운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그 여몽 연합군이 도망간 거 아닌가요? 제 랜선 제자입니다! 제 랜선 제자입니다! 박수 한 번! 선생님 저 잘 컸죠? 마음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아니 바람 불었다고 가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바닷바람. 바닷바람, 그렇죠. 네, 어떤 바람? 건너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풍? 무슨 바람? 태풍. 아, 태풍이었구나. 그렇죠, 이게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아, 근데 왜 하필이면 태풍 보는데 그때 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철수했던 것. 그래, 몽골은 지상전이야. 이걸 딱 본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이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바람이다. 바로 이 일본 말로 이 가미가제, 이 신풍을 가미, 가미가 신이잖아요. 가제가 바람이고 바로 가미가제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된 게 신이 벌어준 이 바람에 의해서 폭탄을 싣고 쭉 날아가서 미 군함에 던지겠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된 거예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 군함으로 돌진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 진짜 와, 너무 무섭다.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보통 깡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야,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출격하기 전에 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죽으러 가는 거잖아. 여기에 10대들도 있어요. 조종사 10대들도. 오! 오! 비행기를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행기가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유명해. 가미가제 비행기가 가가지고 띵 하는 이 소리가. 아, 저게. 아, 사실 일본에서 이 가미가제는요 아주 용맹한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요, 이 가미가제 폭격기가 오직
자살 공격만을 위해 설계된 것을 보고 Full Bomb, 바보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비행기에 탑승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천황, 자신들이 어떤 그 천황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은 영웅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거 왜 죽어야 되는지 그렇겠지. 또 어린애들인데 이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요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았다. 어떤 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어가지고 지상 요원들이 비행기 밀어넣기도 했다. 그럼 대상은 뭐로 정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태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공군 파일럿을 한 사람 키워낸다 그러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금 전쟁이 시급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럿 중에서도 자원을 받지만 급하게 양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 비행병 학교 같은 거를 육해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제 뭐 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정도 교육시켜서 바로 투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명 양성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도 버거운 그런 일본의 어떤 끝을 보는 어떤 그런 자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아,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국민의 희생을 좀 막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심장,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이행합니다. 우와! 이야! 대부분 목조 건물이죠. 그렇죠. 이거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 소위탄은요,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바로 이 대부분의 일본 가옥이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소위탄을 선택했던 겁니다. 뭐 바로 타격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소위탄으로 인한 불은요, 삽시간에 건물과 사람들을 집어삼켰고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집니다. 화염 폭풍이 일으킨 바람이 워낙 거세가지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아이가 그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불이 산소를 모두 막 태워버리니까 뜨거운 연기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고요. 끔찍한 열기로 이 화재 현장 가까이만 가도 화상을 입거나 옷이 화르르르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도쿄는 한동안 한낮보다 더 밝은 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군은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60여 개 주요 도시에 소위탄, 이 폭탄을 네,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42년 미드웨이 해전, 43년 과달카날 전투를 겪으면서 사실 거기서 전쟁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항복을 했어야 돼요. 이 군사사 쪽에서 볼 때 전쟁 이야기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신체 기능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손실이 일어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반 이상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까지 갈까요? 예, 손상률이 30% 정도가 되면은 이미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게 항복하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군들도 굉장히 희생을 보게 되니까 폭격.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그 당신은 전쟁하면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인들의 기억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비.
맞습니다. 어쨌건 이 수차례 벌어진 그 미군의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전 이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무기 리틀보이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날.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시마이 하려고 시마. 시마이 하려고 끝내려고. 아, 그런가?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가치가 아니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아, 야, 타일러 씨는 전술가야. 아니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TV 볼 때 타일러 씨는 미리 대본을 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아니네. 괜히 뇌생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이 아니라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꼴랑 뭐야? 뭐? 아 정찰기인가? 이거는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쾅.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예.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였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 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린데. 그냥 D인 거죠? 네, 그냥 타버린 거예요. 되어가지고 타버린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bomb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 주세요. 네. 살려 주세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무거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 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행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천황이고 일본 정부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거기서 이제 스톱을 걸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45년 2월에 수상을 두 번이나 지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천황한테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항복합시다 라고 건의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히로히토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항복을 하면 우리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 것이다. 전세가 한번 이렇게 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자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황이 거부하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도 이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판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더 세 보이는데요.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보기만 해도. 이 팬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이 당시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갈증,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 화재로 생긴 그 먼지와 그을음이 한 대 뒤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 안 돼. 마시면 안 돼. 그걸 뭐... 입을 벌리고 그 검은 비를 마십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몇 천도가 넘는 열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요, 냄새도 맛도 색깔도 촉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방사능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가 그냥 이렇게 색깔은 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흙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비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검은 비는 사실상 죽음의 비였습니다. 그 흔적이요, 아직도 일본 박물관에 지금 남아있거든요. 흔적이요? 네. 어떤 흔적이? 어? 저게 빗자국이에요? 네. 그래?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이걸. 어, 충격이. 뭐 물론 이제 핵폭탄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은 비를 맞아서 피폭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암, 이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자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대型機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ほす。 저는 이게 일본은 당연히 완전 폐허가 됐을 텐데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래야만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방사능 효과에 대해서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피폭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어떤 좀 윤리에 대한 그런 얘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해야만 했었나, 뭐 굳이 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스팀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점도 있었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아, 나중에 뭐 소련과 냉전이 있을 걸 예상하고. 네, 네. 근데 이게 핵폭탄을 맞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당연히 뭐 죽음과 공포지만 저 핵폭탄이 어떤 건지 알면서 저걸 떨궈야 되는 조종사의 입장에서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민간인들을 무고한 민간인들 죽인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위력을. 그렇죠. 저 정도의 위력인지 몰랐다는 그쵸.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른 상태로. 그렇죠. 모르죠. 처음 쓰는데. 아, 그럼 나중에 그건 알고 나서는 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한 일에 대해서. 근데
트루먼도 놀랬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결과를 보고 트루먼도 보고를 받고 뭐야 이 정도야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트루먼이 나가사키 투하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 전쟁이라는 게 참, 참. 맞습니다. 네. 핵폭탄 이 리틀보이와 이 팬맨 그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역시 일본이겠죠. 그러면 핵폭탄으로 피해를 본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징병 징용 되지 않았나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사실 이 핵폭탄 피해 국가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일본에 떨어진 거지 우리한테 떨어진 거 아니잖아. 뭐 우리랑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서 당시 한국인 사망자는요 약 4만 명. 4만 명. 어디서? 한국이... 일본 내에서요? 네. 피해자는요 7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히로시마가 산업 도시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산업 도시인데 인력을 딴 데서 데리고 올 거면 그런 산업 도시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좀 조선인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여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직접 좀 피해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폭자 수가 대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투하 이후 방사능은 굉장히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면 노동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이 끝났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오. 핵폭탄 그 투하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사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폭 현장의 그 사후 처리하고 이 도시 복구에 조선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보호 장비 없이 사체 처리, 또 피해자 구호 등의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요. 핵폭탄 투하 지역을 청소해야 됐기 때문에 피폭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제가 실제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할 때 피폭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한 40대 정도 된 아들이 70대 아버지랑 30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70이 다 돼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이미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몸이 이렇게 막 붉은 이런 것들이 쫙 몸에서 돋아나는. 근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유전이 돼요. 아, 그게 진짜 무섭죠. 큰 아들은 괜찮은데 30대 작은 아들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지만 다시는 핵무기를 전쟁에서 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니 저도 저 핵폭탄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몇만 명이 희생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몰랐어. 자, 이 핵폭탄 투하 이후요,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요. 우리 민족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정말 찰나였죠. 우리 민족은 또 하나의 시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은요, 막바지로 치달아서 연합국은 전쟁 이후 철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했고 미국과 영국, 소련 지도자들은요, 이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 모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요, 이 소련의 이 스탈린을 전쟁에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 결국 얄타 회담에서요. 소련은요. 독일이 항복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이 대일전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친 거예요. 독일하고 지금 싸우느라고 너무 힘이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끌면서 참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미국의 이 원폭투하 후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패전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다급해진 스탈린은요, 즉각 대일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 자신들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보려. 어? 그러면 향후 이 동아시아 세력 재편에 있어가지고 소련은 미국에 비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이 함경도 땅에 발을 막 내디디려는 순간 미국은요, 소련에 긴급 제안을 합니다. 소련도 합의하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과연 미국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할 분담, 어떤 역할 분담? 뭐 어디까지는 네가 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할게 뭐 이런 합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 좀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음흠. 아닙니다. 이때 38선 언급을 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네. 38선은 6.25 아니에요? 타이러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38도선을 그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38선이 그때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6.25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는 휴전선. 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아, 38도 오늘... 선은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떨어진 이 핵폭탄은요,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슬픔, 바로 이 두 요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폭탄으로 어쨌든 전쟁이 끝났던 게 뭐 민족의 한민족의 해방이나 뭐 독립, 광복 기쁘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무기력하고 슬픈 역사처럼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국사 공부를 할 때 다 동떨어진 사건으로 그냥 이 사건은 이거, 이 사건은 이거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한국사도 세계사 안에서 그 큰 흐름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전쟁은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코로나와 전쟁도 힘듭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자, 두 선생님 너무나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신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네,